예, 잠깐 쉬었습니다. 일단 2부를 진행할 건데요. 그 앞서서 잠깐 그 미현지 증권사 분석 자료, 갑자기 제 얼굴 나오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료 확인 방법, 이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피델리티의 사이트에 직접 회원 가입을 해서 한달 동안 자료를 꺼내보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그 제가 하고 나서 제가 증권사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소리 들었어요. 진짜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다. 가서 막, 영문이지만, 비록 영문이지만, 그 현지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꺼내 쓰고, 그다음 현지에 있는 주식에 대한 뷰를 보고,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좀 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그때 오신 분들이,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방송으로 보시기엔 약간은 안 들리거나, 화면이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에 진짜 되게 좋은 자료고, 다만 이게 이제, 또 엉뚱한 데 쓰일 수가 있어갖고 보는 것처럼 이제 6월 23일까지만 공개하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제 이제 이런 게 지금 판이 있으니까 준비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딱그 사이트 열고 어떻게 회원 가입하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예 23일 날 이후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그 지금 보신 것처럼 시장이 약간의 이제 어수선한 그런 시장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초핀 마켓이라고 나오는데. 예, 살 만한 ETF가 있다고 지금 나오는데요. 교수님, 뭐가 있어요? 어떤 ETF가? 네,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커지고 예.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크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뭐 떨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크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울리는 관련된 거를 한 레포트가 있어서 그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인 거죠. 변동성을 가져오는 이유는 딱몇 가지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경기에 대한 최근 들어서 고용사정 그리고 임금 상승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약간 상승세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상대적으로 중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 긴장 관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지되면서 거기다가 갑자기 연준이 제롬 파월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결국 금리 인하 시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변동성을 가져오는 초피 마켓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사람들은 결국은 보다 좀 안정된 거 그런 걸 원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디비던드.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디비던드 그리고 변동성이 적은 것들을 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변동성이 적은 것들은 항상 보면 필수 소비재라든가 유틸리티나 부동산이 그런 데에 속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쪽에서 보면 변동성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오는 것이 결국 그런 관련된 ETF를 투자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ETF를 6개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는 저희도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을 각자 좀 원하는 거 가격대는 제가 나중에 그래프를 다 보여드리겠는데요. 블랙락과 뱅가드 회사는 소위 핵심 보호배당 ETF가 HDB랑 VYN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항상 양사의 대표적인 디비던드 ETF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여기는 거의 똑같아요. 엑슨모빌이라든가 프록터앤갬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두개 모두 워낙 파퓰러한 거기 때문에 운영 보수 수수료도 상당히 싼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재무적 안정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은 플렉스쉐어스의 퀄리티 디비던드 디펜스 인덱스 ETF라는 것이 QDEF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존슨앤존슨, 마이크로소프트, 엑슨모빌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HDB는 95달러, 역시 사상 최고가 수준 갖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VYM은 앞서 말씀드렸다도 뱅가드 회사는 대표적인 상품. 이거 역시 뭐 사상 최고가에 다시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 종목별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차이, 거의 대부분 이건 거의 금액이나 똑같고요. QDF는 45달러인데 상대적으로 거래가 약간 다른 것보다 좀 적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거든 수백만 단위인데 이거는 2만 6천 단위니까 약간 거래량이 적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변동성을 강조하는 것들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USMB가 들어갔죠. 두 번째. 그리고 그러네요. 회사는 iShares Edge MSCI 뭐 가장 대표적인 거. 가격은 여전히 사상 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 같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인베스코에서 하는 것도 거의 똑같은 겁니다. SPLB. 그런데 이건 특징은 딱 100개로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쿼터마다 100개에서 변동성이 큰거 빼고 적은 거 넣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 스코어 SPLB라는 게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USMB를 똑같이
우리가 여러분 얘기하는 EAFE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선진국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 거가 MSCI, 엣지, 그러니까 EAFE 쪽을 보면 그거는 EFAV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니레버라든가 네슬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트를 보여드리면 SPLB가 거래량은 190만 주, 200만 주 되고 역시 사상 최고가 행진하고 있고요. USMB도 사상 최고가 행진하고 있죠. 이거 거래가 아주 많습니다. 불과 60달러 초반 여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EFAB도 거래량이 한 100만 주가 거의 갖게 되는데 약간 거래량은 적죠. 앞에 거보다. 그렇지만 선진국, 해외 선진국들에 대한 거죠. 해외 선진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캐나다가 제외한 겁니다. 이것 역시 사상 최고가 출순해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6개 정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ETF를 소개해드릴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시장이 떨어질 때 보면 시장이 떨어질 때 안전판 역할을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업트렌드 할 때 보면 상대적으로 상승률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주가도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더 올라가고 이런 거는 욕심이죠. 욕심.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에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주식은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종목을 설명드릴 것은 한 네 종목. 최근에 핫한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보면 어도비가 완전히 핫한 거가 되어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어도비 핫하고 오라클 같은 것이 핫한 주식이 되어있는데요. 어도비 이제 사상 최고가인데요. 어도비는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고요. 특히 어도비는 저희도 쓰고 있고 저희도 보면 PDF 같은 거 다 어도비로 하는 거거든요. 요즘 유튜버들을 쓰시는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어도비 프리미어 그룹에서 포토샵 그렇죠. 이런 거 전부 다 어도비 해고요. 어도비도 지금 다들 구독 서비스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 서비스와 이런 클라우드가 만나면 주가는 사상 최고가 가는 그런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거가 되겠다는 거죠.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도 애들도 너 뭐하니 물어보니까 제가 한번 유튜브 봤는데 넌 어떻게 뭐로 편집하니 그랬더니 프리미어요 딱 그러더라고. 프리미엄인데. 걔가 돈을 안 내겠지만 걔 아빠가 내주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보셔야 되겠고 특히 어도비나 저희도 이런 거 보면 깜짝깜짝 그림을 자연스럽게 이런 거 이 그림 자체도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36에서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요즘은 어도비가 될걸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하나 더 들어간 거가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핫한 요즘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셔야 되겠고요. 어도비도 사상 최고가 흐름,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가격도 미주얼 가격이 288달러, 중장기는 272달러. 예, 그래서 이거 있으면 진짜 사상 최고가를 어떻게 사요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전판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서 어도비 말씀드렸고요. 비자는 뭐 워낙 말씀드렸지만 요즘 비자는, 뭐 오늘도 보면 어떤 레포트 보면 비자가 마스터보다 더 좋은 일,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보면 마스터 카드가 좀 더 올랐어요. 맞아요. 예. 1이라도 더 올랐습니다. 1이라도 더 올라갔고 차이 별로 안 돼요. 1이라도 올라갔는데 비자가 오늘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죠. 저는 뭐 그 두 개는 차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비자나 마스터 같은 크레딧 카드가 어떻게 소위 큰 거대한 기업들을 이겨냈냐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15년인가 2014년 2013년 14년에 보시면 스티브 잡스가 죄송합니다. 팀 쿡이 애플페이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애플페이. 그러니까 네. 애플페이가 세상의 모든 결제 시스템을 바꿀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2014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1년 동안 카드 회사들이 한 10%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뭐냐면 애플페이가 나면서 세상이 바뀔 줄 알았죠. 그래서 애플페이 나오고 올해는 삼성페이가 나오고 전 세계 페이가 난리 났을 때인데요. 상관없이 그 다음에 엄청나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애플 이거 비자도 올라가고 마스터도 올라가고 페이팔까지 생겨서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뭘 보시냐면 여러분들 이거 영어를 지금 이거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가 있어요. 배런스에서 직접 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튠즈 들어가셔서 팟캐스트 보시면 구글이나 들어가셔서 How Credit Cards Big Tech라는 걸 있으면 이게 15분짜리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베론즈에서 운영하는 거. 이거 저는 이걸 들었는데 이거 들어가면 진짜 비자 카드나 비자가 됐건 마스터 카드 같은 거를 안 사고 못 빼기죠. 그래서 이런 거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비자는 뭐 오늘도 사상 최고가 갔다 왔는데 지금 보면 단기 가격, 중장기 가격. 그러니까 지금 173달러, 174달러 정도 되는데
168달러까지는 팔지 마시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140달러 사신 분들은 그냥 끝까지 갖고 가셔도 되고요. 156달러 갖고 가시든 아니면 168달러 한번 팔아보시든 아니면 다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없어졌다가 시세 단기 추세가 다시 살아나면 단기 목표가 다시 나오거든요. 네.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비자 말씀드렸고요. 페이스북인데요. 지금 페이스북이 이번 주에 사고를 쳤잖아요. 네, 그렇죠. 리브라라는 사이버 결제 시스템의 플랫폼을 했는데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이버 결제 머니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보시면 상당히 이거에 긍정적인 신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보면 우려의 목소리도 많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할 역할을 자기네들이 이제 비영리 기관이 스위스에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건데 이게 보시면 이게 그 전에 어떤 건지 모르는데 이제 짐 크레이머 같은 사람은 이게 또 엄청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기존의 비트코인이랑 이거랑은 1도 상관이 없어요. 1도 상관이 없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야 이거 하는 리브라를 얼마에 또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번에 특징은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US 달러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 있죠. 아, 영국 파운드 있죠. 영국 네. 파운드. 그 유럽의 유로 그리고 스위스 프랑을 갖고 팩을 시킵니다. 이 화폐를. 예. 네, 팩을 시킨다는 거는 예를 들어 홍콩 달러는 US 달러랑 같이 붙여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화폐 가치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지금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이 개념 자체.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가 여기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지금 27개 전 세계 뭐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하면서 27개 기관이 회사가 여기 참여했잖아요, 같이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걸 누가 쓰겠냐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갑자기 화폐 가치가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말레이시아 본부장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걸 해놓고 바로 이걸 월급 받은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 쓸 곳이 많아지면 그걸 쓰는 사람이 꽤 생기겠죠. 그리고 그거를 달러로 바꾸고 유로로 바꾸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바꿀 수 있고 싸게 환전하고 그 돈의 가치가 넘어지고 이걸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자기네가 하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월렛을 각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거 흥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 돈 버는 건 아닌데 이거 갖고 돈 벌 건 없어요. 이거 자체. 그래서 물론 월렛으로 돈을 벌겠죠. 아주 최저 수수료만 받겠다는 건데 이 세상이 많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페이스북이 원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 돈 저만 하더라도 이게 쓰임새가 많아지면 진짜 쓰임새가 많아지면 월급 받으면 다 이걸로 바꿀 것 같아요. 이게 달러보다 싸고 그런 거. 그래서 이게 그런 개념이다. 정말 좋게 됐을 경우에. 근데 반대로 보면 야, 쟤네들 어떻게 화폐 가치 유지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네, 그렇죠. 이런 데서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걸 갖고 연준에서도 이걸 갖고 이미 한번 협의를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주요 은행들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은행들도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많이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 비자랑 얘네가 다 비자는 워낙 이걸 해갖고 전 세계 금융 결제 이런 걸 많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부장님도 우리 그 페이팔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페이팔에서 우리가 결제 받으려면 외국에서 결제 받으려고 그러면 너의 본부장님 우리 쓰는 거래 은행 그 영문 이름 쓰고 영문 이름에 어떤 혹시 그거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스위프트 그 결제 번호, 스위프트 번호, 고유 번호 누라 그런 거 혹시 해보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스위프트가 지금 국제적인 은행 간의 결제 시스템인데, 그거가 수수료가 비싸고, 뭐 2, 3일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지금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 지금 그런 거를. 그래서 비자나 이런 것들이 하겠다는 건데, 그런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성공 가능성은 제가 그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이 워낙 좋아지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게 또 오늘 계속 사상 최고가네, 그것도. 아, 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어제도 저희가 우리 회원 방송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없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제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실 게,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한국도 지금 폐기물 관련 회사들이 주가가 잘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게 예, 꼭 미국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왜냐면 쓰레기를 예전에 막 그 딴 나라에 뭐 필리핀에 보내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일단은 수거해서 분류하고 매립까지 가는 이 과정이 웬만한 또 기업들이 막 다시 새롭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니까 안정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기술처럼 막 엄청 막 두 배 이상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이니까 이런 것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제 기억에 작년 12월인가요? 그때 아마 키움하고 세미나 할 때 그때 얘기했었죠. 아마, 예, 제가 얘기한 종목 중에 하나. 저도 좀, 아니 제가 사실 솔직히 가면 이거는 우리 교수님이 준비하신 종목이었는데, 전 사실 이렇게 이런 기업에 별로 그 전에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핫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운영하고 있는 포트에서 가장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어떻게 급락해도 굉장히 잘 버티니까요. 이런 관련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비주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진짜 대단한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실적 얘기. 아, 실적이 제일 겁납니다. 아, 이게 걱정인데. 걱정인데. 이게 걱정, 이거 하나 걱정. 예. 이게 걱정인데.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 2분기죠, 2분기. 예. 2분기 그건 레피니티브 기준인데 S&P업이 0.2% 증가로 바뀌었잖아요. 예, 예. 지난주에 얼마였냐면 지난주에 0.3이었어요. 0.3에서 0.1로 조금 내렸다라고. 내렸네요.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조금 내린 거가 지난주 거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소재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IT 쪽에 조금 더 내렸어요. IT 쪽. IT가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나마 이익 조정 비율은 지난주보다 많이 회복됐어요, 지금요.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이익 조정 하락, 이익 조정을 좀 내린 곳이 여전히 더 많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익 조정 비율 중에서 여전히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면 전체적인 것도 S&P 500 제로 쪽도 지금 낮지만 그나마 이익 조정이 조금 플러스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세 개밖에 없어요. 동률이라는 것이 필수 소비재고요, 동률. 그리고 헬스케어와 그리고 부동산이 그다음에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있죠, 부동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리츠에. 제일 쉬운 거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5니까 5를 하시던지 간에 아니면 5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XLR이 ETF 있죠, 섹터 ETF. 네네. 섹터 ETF 좀 사시는 게 낫고요. 그거는 본부장님 워낙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부동산은 결국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호재잖아요. 그렇죠. 예, 호재죠. 최소한 1이라도 좀 갖고 가자. 1이라도. 예, 1이라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좀 뭐랄까요.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보시면.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다음은 팩트셋 기준을 보면 지난주 대비 2분기 전망은 마이너스 0.1% 포인트가 내려갔고요. 3분기가 더 급속하게 좀 빠졌어요, 3분기가. 그러네요. 예. 지금은, 본부장도 우려의 목줄을 얘기했지만, 예. 지금은, 어찌됐건, 이익 전망의 하향세가 약간 더 커지고 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사실 금리로 해결될 뿐이선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거에, 그렇죠. 예.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번에 만약 리세션이 오면, 누구 때문에 오는 거냐? 무역 전쟁 때문에 오는 거고, 무역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분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엄청 또 욕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트럼프를 왜 싫어하냐고. 근데 전 트루한 적이 없고 이건 누가 한 얘기다? JP몬에서 한 얘기예요. 그대로. 그래서 만약 역사적으로 이번에 이런 리세션이면 나중에 이번 리세션은 트럼프 리세션이 불릴 것이다. 얘기하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이번에 결국은 멀지 않아서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전망치가 이익 전망치가 2분기 이익 전망치가 3월 30일 대비 많이 떨어진 거가 IT 쪽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현실적으로. 소재도 예. 소재는 이제 결국 수출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가 되겠고요. IT 쪽이 훅 떨어졌어요. IT. 네, 필수 서비스도 떨어지고 이미 서비스도 떨어지고 이미 서비스 당해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훅 떨어지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IT 쪽이 썩 좋지 않아요 지금요. 그래서 IT에 올인되어 있는 분은 그렇다고 해서 IT를 지금 팔고 사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IT가 있는 분들은 변동성이 적은 그런 ETF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저는 ETF로 그냥 뭐 자꾸 종목으로 가지 말고 빨리 뭐라도 더 사시라고 말씀드리지만 디비던드가 많은 거 됐건 변동성이 적은 거 됐건 그런 걸 좀 사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향후 1년 동안의 EPS의 지금 전망치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조금씩 좀 내려가고 있죠 지금. 진짜
내려가는 내려가는 게 뭐래 딱 눈에 띄네요. 눈에 띄어. 2019년 2분기 전망치가 계속 네. 내려가고 있죠. 근데 3분기는 오늘 준비 안 했는데 3분기 보면 더 많이 내려갑니다. 네, 이게 지금 결국 좋은 그림이다 아니다?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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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결론적으로 저기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있지만 아, 실적이 만약에 실적이 진짜 안 좋아버리면 이게 다 엉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치면은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져갈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보면 예.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죠. 어떻게 합니까? 예. 무역전쟁 해결됩니다. 그건 뭐 글쎄요.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의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이제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문제죠. 네. 저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기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바로 그게 문제죠. 기도밖에 예. 할 수 없다는 게 예. 문제죠. 지금. 근데 사실 이제 이 실적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제 뒤에 그 질문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실적이 하얀 곡선을 그리든 아니면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든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월가에서 각각 기업마다 나와 있는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넘어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못 그렇죠. 넘어서는 게 문제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도망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좀 추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날짜가 정확히 나오게 되면 그 실적 관련한 기업들이 아마 또 리포트를 많이 낼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잘 나올 것 같다, 못 나올 것 같다 얘기할 거니까 거기 따라서 일단 대응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적은 여러분들 실적이 이렇게 나가는 거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어느 기업도 그런 기업 굴곡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추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또 추세가 떨어지는 거에 만큼 또 값을 주기 때문에 그것만 넘었으면 일단 장이 이렇게 나빠지진 않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일단은 인정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추세가 내려오고 있다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르는 게 이익도 그렇고 지금 어쨌거나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니까요. 7월 둘째 주부터 일단 기업 실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뭐 그동안 했던 우리 교수님의 어떤 그런 그 히트작, 예, 낙폭과대 가치주, 뭐 슈퍼 성장주 탑, 뭐 그 다음에 도이치방크 선정 반도체 탑픽,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해외 기업 편에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 원래 안 보다가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해해 준 분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봤더니 그 한때 미국 주식으로 많이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조용하시더라고요. 소재가 좀 바닥에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다른 유튜버 분들이요? 네. 다른 유튜버 분들은 이제 그 지금 보면 그게 주가가 올라갈 땐 좋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만 명 넘은 다음부터 슬로우웨이잖아요, 지금요. 아, 저희는 그렇죠. 저희도 그렇죠. 말을 지금 2만 명, 3만 명이 안 돼요. 구독자 늘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만 명이면 거의 꽉 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그 교수님의 그 2만 명, 3만 명을 제가 갈 수 있는 보관이 있습니다. 보관이. 그래요. 어떻게 네, 보관이 있고요. 그 보관은 제가 뭐 여기서는 공개하지 않고 왜냐면 이제 또 그렇게 할 수, 대부분 따라 하거든요. 따라 하는데 제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얘기하는 보관은 뭐 제가 무슨 갑자기 뭐 아무도 모르는 뭐 이거 종목 찍어주고 사이트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또 한 번에 그 뭐죠? 이렇게 미국 주식 갇혀 있는 지금 만 명이 딱 모든 게 다 갇혀 있거든요. 카페도 만 명,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만 명. 실제 만 명밖에 거래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면 그 키움도 실제 액티브하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을 수 있는 보관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한 7월 한 중순경이면 여러분들 휴가 막 가려고 할 때쯤이면 제가 한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선보이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이 들어와서 좀 이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보관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관을 가지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가 사실 명실공히 그 전체 주식을 다 통틀어서 뭔가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약간의 뭐랄까요. 그 방향성에 제시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도록 만들 거니까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예상해서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멀지 않아서 컴백을 할 거예요. 한국에. 저 컴백하시죠. 7월 달에. 네,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네, 날짜가 안 나왔죠. 날짜 안 나왔네 하는데 하게 되면 하여튼 7월 말이나 하여튼 저희는 하게 되면 뭐 휴가 뭐 언저리 했건 해건 간에 한번 뭐 뜻한 분끼리 모여서
네. 그 한번 행사를 할 테니까, 행사를 할 테니까, 어떤 형태로 뛰건 간에, 네. 기대해 주시고요. 아, 저 너무 저기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갖고요, 교수님을. 그, 이제 오시면 한동안 그, 이제 그 모임을 많이, 커피도 한잔하시고, 식사 사시고, 그런 모임을 아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는 안 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돈 안 주면 안 해. 네, 저는 뭐, 네, 제가 아, 진짜, 네. 제가 이제 하려고. 그래서 네, 네. 한번 저랑 만나서 얘기, 농담 반, 진담 반인데, 한번 만나서 한 시간 동안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 예? 네? 얘기. 네. 얘기. 킹업을 다른 거예요. 토킹업을 하는데, 뭐, 그, 이제 받아야죠. 비트코인을 네. 받고, 딴 걸 받아야죠. 네.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리브라로 받아야겠네, 리브라로. 리브라로 받으시죠, 리브라. 예. 그 다음에 또 저기 보면 또 다양한 영상이 있으니까 쭉 오시면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저희가 보 영상 개수로 치면 그 대부분 그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영상 개수만 치면 해외 쪽에서는 거의 당연히 1등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거 영상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사이트 굿이커노미 사이트까지 이용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일단은 공개할 건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일단 지금 안 하시고 계시니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일단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줌 비디오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제가 이제 어쨌거나 상장한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실 거 아닙니까? 별로 모르겠어요. 저는 뭐 차이점을 일단 뭐 음질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좀 보겠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차이점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세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 이번 주 이후에 제가 비욘드 미트 먹방을 한번 찍으려고 해요. 여기서 좋아요. 네, 제가 이제 한번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 사진 찍고 그 영상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쪽팔려. 저는 이제 직접 그 뭐죠? 패티 안도 좀 사진을 보여드리고, 왜냐면 되게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분 너무 많다고 제가 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방도 할 거니까요. 일단은 다양한 어떤 장르를 좀 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볼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